만나면 좋은 친구 MBC.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초록 숲길을 걸으면 몸도 마음도 가벼워지는데요. 산책에 나선 학생들의 신발을 벗습니다. 맨발의 청춘이군요. 저희 맨발 걷기 하려고요. 맨발 선생님. 고등학교 체육교사이자 맨발 운동 연구가로 활동 중인 김태훈 선생님. 맨발 걷기를 하고부터 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저랑 같이 함께 걸어보실래요? 맨발 걷는 족족, 건강이 쭉쭉.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도 되찾고 인생까지 달라졌다는 김태훈 선생님. 맨발 걷기를 알리고자 발벗고 나선 사연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대구 달서구 호산고등학교. 몸이 부딪히지. 강당에선 농구 수업이 한창입니다. 쭉! 쭉! 굿잡! 잘했습니다. 깨뜨기처럼.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활동량이 적은 요즘 학생들에게 체육은 구경수만큼이나 중요한 수업이죠. 너무나도 학업을 위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앉아있다 보니까 신체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체육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활동을 해야만 학생들의 자세 건강, 그 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심혈관 질환,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병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고 그런 건강 측면에서 매우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육 수업 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건강을 살뜰히 챙기는 김태훈 선생님은 일명 맨발의 선생님으로 통합니다. 선생님이 항상 꾸준히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그 모습 보고 본받고 싶어져서 감명 깊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이셔서 그런지 수업 시간에도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해 많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학업이나 다른 면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체육 수업만큼이나 열정을 쏟고 있는 맨발 걷기 강의.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죠. 우리 손발에 지문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지문인식 하려고. 맞아요. 우리 옛날에는 지문인식 기가 없었는데 손에 지문이 있죠. 지문이 없으면 이거 안 잡혀요. 미끄러져. 그럼 발에는 왜 지문이 있을까요? 걸으려고. 뛰려고. 그의 넘치는 맨발 사랑은 어쩌면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어릴 땐 맨발 소년이었다는군요. 어릴 때부터 많은 스포츠 운동들을 맨발로 많이 했었습니다. 친구들과 축구도 맨발로 했었고 뭐 라켓 종목도 맨발로 했었고 심지어 농구도 맨발로 했었고 맨발로 운동을 할 때 굉장히 가벼웠고요. 다부진 체격에 자타공인 운동 마니아 김태훈 선생님은 대학에서 체육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군 생활할 때도 교사 발령을 받은 후에도 늘 운동과 함께였는데요. 그러던 2017년 운명을 뒤바꿀 만한 큰일을 겪게 됩니다. 제가 2017년도 1월 겨울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교통신호를 받고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100km로 달려오던 차가 제가 정지하고 있었던 제 차를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고로 인해서 응급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신에 마비가 찾아왔었어요. 너무 이제 우울증에도 걸리고 체육교사가 몸을 못 움직이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아는 지인 형님께서 맨발 걷기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때 한번 하고 나서 그 하반신이 마비된 그 상황에서 맨발 걷기 한 번만으로 다리에 쥐가 나고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내 다리도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그래서 도대체 맨발 걷기를 단 한 번 했을 뿐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때부터 제가 맨발이 도대체 어떤 효과가 있길래 내 몸을 하루 만에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죽어있던 세포를 신경을 다시 살아나게 만들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맨발 걷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런 조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체험한 후 맨발 걷기가 청소년들의 신체와 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논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발벗고 나서보려고 합니다. 교문을 빠져나오면 멋진 숲길이 펼쳐지는데요. 올해 조성된 맨발 걷기 길. 학교와 가까워서 매일 실천할 수 있죠. 발을 어떻게 11자로 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보폭이 좁으면서 발바닥 전체나 앞발부터 먼저 닿을 수 있게끔. 그런데 발 보폭은 크지 않게
그렇게 해서 총총총총 걷게 되고 시선은 정면으로 보고. 하루 종일 신발에 꽁꽁 갇혀있던 학생들의 발이 자유를 찾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꾸준한 맨발 걷기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군요. 아침에 맨발 걷기를 하고 들어가니까 원래 붓기가 많았는데 붓기가 싹 빠져서 몸이 가벼운 것 같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맨발 걷기를 하니까 손발도 따뜻해지고 정신이 맑아져서 수업 시간에 집중도 잘 돼요. 쌤, 근데 발바닥이 아프면 양말을 신고 걸어도 되니까? 초보자들은 발이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양말이라든지 버선을 신고 걸으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양말 속에서도 버선 속에서도 충분히 섬세하게 발가락의 근육들과 여러 가지 인대들이 정교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생리학적, 운동역학적 그런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쌤, 맨발로 아스팔트 길을 걸으면 오히려 안 좋다던데요. 현재까지는 밝혀진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발을 신고 걷는 주법보다는 분명히 뒤꿈치부터 닿지 않기 때문에 발바닥 전체나 앞발로 접지가 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에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방이 많이 감소가 됩니다. 즉 근육량이 늘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는다는 그런 우리 운동 생리학적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것만으로도 아스팔트를 맨발로 걷는 것도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맨발 걷기 방법, 그것이 알고 싶다. 특별한 요령 같은 건 없습니다. 없는데 보폭을 너무 크게 하지 않으시고 발바닥 전체가 된다는 느낌으로 그 보폭을 길이를 조금만 당겨서 걷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효과는 신체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뇌로도 혈액순환이 굉장히 공급이 활발히 됩니다. 뇌로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것은 신경세포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연결망,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견고해지기 때문에 인지능력도 향상된다고 제가 쓴 연구에서 밝혔습니다. 자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 맨발 걷기 길까지 마련되어 있는 이곳은 김태훈 선생님과 가족들의 보금자리입니다. 자연과 친구되어 매일 맨발 걷기를 하고자 3년 전 이곳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왔다는군요. 아장아장 걸음마 때부터 맨발 걷기를 한 덕에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튼튼해졌습니다. 처음 걸었을 때는 발이 땅에 닿으면서 느낌이 이상했는데 점차 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이젠 잠도 일찍 잘 수 있고 어렸을 때 아토피가 되게 심해서 피부과도 많이 갔었는데 요즘은 맨발 걷기하고 가려운 게 많이 나은 것 같아요. 아이들 첫째, 둘째, 셋째 모두 다 자세가 안 좋았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져 있고 목도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온 거북형 목이었는데 맨발을 걷고 나서부터는 자세가 많이 발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의 반응 속도나 민감도가 굉장히 좋아져서 유치원에서 한 70명 중에서 거의 달리기가 꼴찌였는데 한 3, 4개월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부터는 거의 1, 2등을 했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토피를 100% 낫지는 못하더라도 그 가려움 증상이라든지 피부에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호전되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가족들에겐 이 순간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맨발 걷기 덕에 잃었던 웃음과 건강을 되찾았기 때문이죠.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바쁜 와중에 이제 그런 사고가 났었기 때문에 아파서 누워 있고 이제 꼼짝도 못 하는 사람 보니까 이제 막 가슴도 답답하고 막 불쌍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훨씬 허리가 튼튼해졌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렇게 돈 들이지 않고서도 이만큼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세상에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저 감사할 뿐이죠 진짜 이걸 알게 되었다는 사실. 청소년 맨발 걷기 효과에 관한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김태훈 선생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우리 노인들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를 통해서 신체와 그리고 이제 인지 기능, 즉 우리 노인들의 치매 인지 기능, 그리고 이제 몸은 이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파킨슨이라는 그 병에 이 맨발 걷기가 얼마나 효능이 있고 그 진전되는 그 병의 깊이를 더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건강한 삶을 찾고
또 맨발 운동 연구가라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의 맨발 걷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답답한 도시에서의 삶에 지칠 때 자연과 더불어 사는 농촌을 꿈꿉니다. 그 꿈을 현실로 이룬 청년들. 일단 고흥은 어디를 가나 자연환경이 너무나 아름답고 어디는 산만 있거나 혹은 바다만 있거나 그런데 고흥은 산과 바다가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런 마을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같이 바닷가를 되게 큰맘 먹고 가야 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여기는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바닷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놀러 가자 놀이터 가듯이 바닷가를 간다는 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마을에서 청년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살면 살수록 즐거워진다는 고흥. 고흥에서 찾은 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조용하던 마을에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지난해 전남형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되며 이 마을 청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도 다양한 꿈을 키우며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처음에는 2박 3일간 이렇게 30명의 청년들을 고흥으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소개하는 그리고 고흥의 매력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했어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캉스로 밭일 체험도 해보고 직접 그리고 농캉스 논일 체험도 해보고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흥의 매력이 또 멋진 바다가 또 한몫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를 그 체험들을 같이 하고 고흥이 또 이렇게 청년들이 살만한 지역이다. 고흥에 오셔서 살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걸 알려드리고 싶은 목적이 제일 컸고요. 저도 이제 고흥에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같이 고흥에서 살아갈 만한 제 또래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프로그램들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마을이 활성화되면서 관계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역에 둔 정주 인구와는 반대로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면서 가볍게 관계를 맺은 다음 이주를 고민해보는 방법인데요. 풍요로운 자연을 품고 있는 만큼 고흥에선 다양한 기회와 가능성을 만나볼 수 있답니다. 어캉스 프로그램 이름답게 이제 고흥의 어촌을 관련해서 탐방도 하고 체험도 진행하려면 낚시 체험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서 낚시 체험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입이 건들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끼셔가지고 살짝 걸어도 되는데 혹시 와서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쭉 밀면 들어가게 돼서 다 감춰졌죠. 그러면 살짝 빼서 튀어나오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리고 어깨 넓이만큼만 놔두신 다음에 이게 겨드랑이 끼는 게 제일 편해요. 이가 위에 온 상태에서 내리셔서 손을 놔두면 내려가죠. 낚시가 처음인 만큼 미끼를 끼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설픈 솜씨지만 푸른 바다에서 손맛 느껴볼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낚시, 기대감이 한가득입니다. 제일 우선하는 거는 일단 참여자분들이 즐거워하는 게 제일 제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낚시하시면서 좀 어촌 생활에 대해서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초보 낚시꾼들 과연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그 실력 한번 볼까요?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고흥바다 용왕님이 내어준 첫 번째 선물. 이게 용치놀래기라고 남해에서 사는 어종이거든요. 이것도 먹어요. 그럼요. 인증샷을 빼놓을 순 없겠죠. 너그러운 고흥바다 덕분에 짜릿한 손맛 제대로 느낀 청년들.
잊지 못할 고흥에서의 추억을 남겨봅니다. 이번 프로그램 와서 낚시를 처음 해봤는데 낚시 해보니까 이게 미끼 끼우는 것도 어렵고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막상 고기 잡으니까 되게 재밌고 사람들이 왜 낚시를 좋아하고 손맛 얘기를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혼자 생각 정리할 때나 아니면 뭐 심심할 때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해보는 것도 그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나갔다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분도 있고 몇 번 하신 분 있잖아요. 어땠나요 여기? 강원도 쪽만 계속 돌았거든요. 원래 집이 강원도라서 인천 그 고성 속초 이쪽만 이렇게 왔다 갔다가 이제 비슷 다른 바다를 보러 온 거잖아요. 동해, 서해, 남해 이제 남해를 보러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좀 저는 서해 같지 않았어요. 되게 느낌이. 사는 지역도 나이도 다 다르지만 귀농 귀촌이라는 하나의 공통된 관심사는 이 청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 일단 오전은 조금 확실히 낚시를 하다 보니까 익스트림하고 그 안 해봤던 체험이라서 즐겁게 했는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으면서 아 귀농에 대한 조금 이제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느끼고 계신 그 감정들을 조금 가까이 밀착해서 느낄 수 있어서 아 고민에 대한 부분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합니다. 첫째 날이어가지고 우선 체험 위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이랑 대화를 많이 해볼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청년들은 5일 동안 고흥에서 지역의 삶과 문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농촌에서 꼭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 새로운 삶을 꾸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이 청년들은 함께 찾아가게 됩니다. 막연하게 시골 생활을 꿈꾸고는 있지만 시골에 와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냥 눈에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는 거는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이렇게 4박 5일 짧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경험하면서 고흥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시켜드리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연하게 그러면은 농사만 지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실 그게 있는데 저처럼 꼭 농업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일들 할 수 있다. 지금 예술 쪽 일도 하고 있고 뭐 기획 쪽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생각보다 선택지가 다양할 수 있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고흥에 와서도 다양하게 뭔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이런 본인만의 생각을 가지고 좀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으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 저녁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바다에서 직접 낚은 고기들로 맛있는 저녁 만찬을 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평소 요리를 해보지 않던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 이 요리에 진심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인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의가 있고 이제 제 일에 비해서 저도 다 사서 먹는데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것도 참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훈이 한 50% 빠지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먹는데 원래. 원래 요리는 제가 바다에서 갓 잡아서 신선한 고기도 고기지만 우리 청년들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제대로 했나 봅니다. 한 번 맛보면 계속 손이 간다는 청년표 매운탕. 국물 먹으면 안 되는데 국물 너무 맛있네. 어제는 저희가 이제 오케하고 다른 건 프로그램이 안 했었는데 이제. 그런데 별바다 어제는 되게 좋았고. 어젯밤에 별 네. 보는 거 괜찮았어요. 네, 깊이 있게 뭔가 찾고 이제 디테일하게 봐주시려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재밌고 좀 알찬 것 같아요. 아예 별의 테마로 한 청년들이 이렇게 캠프해도 재밌겠다. 청년만. 아직도 많은 변화가 필요하고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괜찮습니다. 청춘이란 실패도 도전도 두려울 나이는 아니니까요. 본인의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타지 모르는 데까지 와서 시골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귀촌을 하시는 게. 근데 이 귀촌을 하면 본인의 이 하고 싶었던
그런 조그만 꿈들이 하나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조금 얻어가서 내가 좀 자신감도 가지고 뭔가 그런 도시의 그런 틀에 박힌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걸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흥에 왔을 때 어떤 단체 어떻게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라든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게 잘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외로워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청년 마을이 앞으로 1차년도 사업 그리고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더 이렇게 쭉 뻗어가면서 여기 안에 있는 지역 청년들과 또 외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청년들이 함께해서 고흥에서 많이 새로운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청년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과 또 장미들 보이시나요? 네, 바로 이곳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장미가 피어있다는 삼척 장미축제 현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형형색색의 장미들 구경할 수 있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장미 보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천만 송이 장미의 아찔한 대향연, 화려하고 아름다운 향기 가득한 삼척 장미축제가 시작됐다. 보는 사람 모두를 행복으로 물들이며 피어난 장미야, 딱 기다려! 여러분, 여긴 장미축제 현장입니다. 이렇게 신나는 음악과 함께 예쁜 장미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하얀 장미, 그리고 핑크 장미, 노란 장미까지 전국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의 장미들이 모두 있거든요. 이런 장미들 보니까요,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고요, 기분도 너무 좋아지는 거 있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가족들끼리 오신 거죠? 네. 네, 보기 너무 좋은데요. 오늘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오늘 꽃도 너무 이쁘게 활짝 피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또 애기들이랑 이렇게 산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 프로그램 체험할 게 다양하게 있어서 뭐 애기들이랑 같이 하기에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네, 네, 그럼 여기 축제 어떤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을까요? 연인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가족 이렇게 아기 데리고 와서 즐기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지금 바람도 불고 장미까지 너무 예뻐서요. 저도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곳 장미공원 일대는요, 11년 동안 장미꽃을 키워왔다고 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삼척 시민분들이 산책 코스로 많이 각광받아왔다고 합니다. 와, 여기 보니까 지금 장미가 활짝 피어있는데 너무 예쁜 거 있죠? 이 둔치를 따라서 걷다 보니까 온치도 있고요. 또 정감도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삼척 50천 일원이 색색으로 피어올랐으니 장미의 계절 5월답게 매년 이곳은 설렘과 사랑이 그득하다. 혼자 온 김유진 리포터만 빼고. 오늘 두 분 지금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 누가 이렇게 입자고 하셨어요? 제가 먼저 입자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턱시도랑 웨딩드레스 입자고 하셨어요? 저희가 예비부부라가지고 내년에 결혼 예정이라서 이제 미리 이렇게 한번 입어보자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아봅시다. 사랑합니다. 저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앞으로 이렇게 전국 방방 곳곳에 예쁜 축제들 같이 많이 다닙시다. 아우, 좋을 때다. 잘들 살아요. 장미축제 하이라이트가 시작될 시간. 흥겨운 마칭밴드 연주가 울려 퍼지고 바로바로 꽃길 퍼레이드가 기다리고 있다. 일단 평범한 사람은 읍내읍서 아무렴 어떠랴. 여기가 바로 우리 모두가 걷고 싶어하는 꽃길 아닌가. 마칭밴드의 신나는 움직임 뒤로 삼척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행복로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척 시민분 참가해주셨는데 네. 지금 어떤 코스튬으로 하신 건가요? 준비된 지금 5월에 장미에서 컨셉이잖아요. 장미의 컨셉 장미의 성 컨셉 하면은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하트 여왕과 카드 병장 컨셉으로 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스튬 해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너무너무 신나고 하나, 이렇게 둘, 가끔씩 네. 새로운 모습으로 밖에 나오니까 너무
긴장되고 떨리네요. 긴장되고 떨리네요. 오늘 장미축제 네, 준비된 포즈 해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사람도 너무 많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체험할 것도 너무 많아서 네, 즐겁게 재밌게 잘 놀고 갈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부부예요. 아 부부세요? 그러면은 우리 아내분께 한마디 해주실까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많이 많이 사랑한다. 네 오늘 조금 많이 힘드셨다고 하시는데 우리 고생해주신 남편분께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견뎌라. 네, 15번 만나보겠습니다. 참고 견디세요. 화이팅 사랑해요. 천연의 향수 가득 퍼진 장미축제장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귀요미와 가도 기분 최고. 아빠 엄마 함께한 가정의 달 최고의 선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램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가만 하셨고 따님이랑 같이 게임하러 오셨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아,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여기 해서 저희가 어떠세요? 지역사람 상품권 1만원권을 팀당 한 장씩 저희 아기가 너무 어려서 있고요. 게임을 못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정말 개성 있게 꾸미신 분 이길 수 있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1등, 아까 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2등 50만원 또 가족들이랑 20만원의 상품을 드리는 굉장히 네, 아이들과 즐길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이 많아서 저희가 아이들한테도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고 장미꽃도 이쁜 게 너무 많이 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또. 눈으로만 즐기는 축제가 아니다. 내 손끝에서 탄생한 단 하나뿐인 장미꽃. 장미의 성을 만든다네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종이꽃을 만들어서 저기 꾸미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엄청 많이 붙여주셨잖아요. 오전에도 많이 오셨었나요? 네네 많이 오셨어요. 저도 같이 참여해볼 수 있을까요? 네네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 쉽게 하시려면 배운 대로 색종이를 접으니까 빨갛고 탐스러운 장미 한 송이 뚝딱. 아싸 신난다. 여긴 댄스 페스티벌인가요? 한 가닥 하던 소시적 실력 나옵니다. 너무 잘 치시는데요. 어머. 우리 어머니들 어디서 오늘 오셨어요? 고안에서 왔어요. 고안에서요. 네. 어머니 여기 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장미도 곱고 하늘도 푸르고 오늘 공기가 너무 맑잖아요. 그래서 기분도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우리 여기 장미 축제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실 텐데 그분들에게 한마디 우리 할 건데 뭐라고 한마디 해볼까요? 장미가 이쁘게 많이 피고 했으니까 많이들 와서 구경들 많이 하세요. 동해안 최대 장미꽃 단지라는 명성답게 고개 돌리는 곳곳마다 피어난 사랑의 메신저. 고단한 일상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렸으니 이것이 바로 파워 오브 로즈 장미의 힘이라고. 장미꽃도 시 구경, 한 템포 쉬어가는 먹거리 전도 인기 만점.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빠님. 안녕하세요. 네 여기 가족분들 맛있는 거 먹고 계시는데요. 오늘 와서 맛있는 것도 드셔보시니까 어떠세요? 삼척 장미 축제 오니까 볼거리도 풍성하고 먹거리도 많아서 참 즐거운 것 같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중에서는 어떤 게 제일 재밌으셨나요? 아이가 범퍼카를 아까 재밌게 타고 그리고 물놀이배도 되게 재밌게 잘 타더라고요. 장미는 구경 좀 해보셨어요? 예, 많이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장미꽃이 예쁘세요? 아내분이 예쁘세요? 아내분이 정말 예쁘죠? 아내분이요? 예. 장미축제로 사행시 저희 가능할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장. 장미보다 더 예쁜? 미. 미소가 아름다운? 추. 축제의 꽃인? 제. 제 여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을 로맨티스트로 인정합니다. 뭐 잘못한 건 없죠? 무려 222종 16만 그루에서 피어난 천만 송이 장미를 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삭막하고 지쳤던 일상을 덜어내고 자연과 하나 되는 오늘 하루는 힐링이란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추억으로 남겨집니다. 사랑이 넘쳐났던 2024년 장미축제는 가슴 깊숙이 남겨두고 이제 내년을 기약해 볼 텐데요. 장미야, 내년도 잘 부탁해.
익산 마동에서 일상을 여행처럼 즐겨볼까요? 동네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재미와 숨겨진 보물까지 찾으며 구석구석 떠나는 색다른 여행 어떠세요? 나무들이 나와서 앉아서 바람 쐬고 거리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시원하고. 익산 마동공원의 준공을 축하합니다. 익산 도심 속 아주 멋진 공원이 생겼습니다. 바로 도시 숲 익산 마동공원. 오늘은 저와 함께 익산 마동공원 산책하면서 아주 멋진 동네 여행 떠나보실까요? 도심에 새롭게 탄생한 공원. 먼저 걸어볼까요? 이렇게 도심 속 한가운데에서 여유로운 일상을 즐길 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 것 같아요. 익산 마동은 옛날 전주를 거쳐 서울로 가며 말에게 물을 먹인 곳이라 해서 마동이라 불렸는데요. 이곳에 새바람이 불었습니다. 시민과 함께할 공원이 만들어져 아이들은 어린 시절 추억을 만들고 가족들은 함께 휴식할 장소가 생긴 것이죠. 저희 집 앞인데 너무 가깝고 앞에서 뛰어놀 수 있으니까 재밌어요. 마동에 볼 거, 놀 거, 먹을 거 많아요. 마동공원 갔다 솜립문화예술회관 둘러볼까요? 이곳은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지역 작가들은 대중과 소통하고 시민들은 삶의 만족감을 올리는 기회가 있는 장소랍니다. 와, 동네에서 이런 멋진 전시를 볼 수 있을지 몰랐어요. 제가 여기 와보니까 전시회도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솜립문화예술회관은 어떤 곳이에요? 이리의 옛 이름인 솜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96년 11월에 문화예술의 증진과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향연을 위해서 개관하였고요. 많은 시민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문화를 많이 즐길 수 있고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지만 이곳에선 다양한 예술 공연이 끊임없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낯선 여행자에게도 좋은 힐링 장소가 되겠죠. 이렇게 동네에서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전시회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술이라는 게 우리가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마동 여행, 이젠 근대 역사 유산 찾기입니다. 제가 익산 마동을 산책하고 있는데요. 이곳이 바로 전북대학교의 익산 캠퍼스입니다. 근데 이곳이 옛날에는 농민고등학교 자리였다고 해요. 1922년 이리 농림학교가 설립된 이후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캠퍼스인데요. 이 학교 출신으로 무장 항일 활동을 하다가 순국한 이상훈 의사 추모탑과 한센병을 앓으면서도 작품을 쓴 한하운 시인의 시비가 여기 있죠. 보리필이 불며 봄 언덕, 고향 그리워 피리 들리리. 눈여겨봐야 할 건축물이 저기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 느낌이 이런 것일까요? 이 건물이 익산의 근대 역사 유산이래요. 요새는 이런 붉은 벽돌로 지은 건물들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익산에 오니까 이런 것도 볼 수가 있네요. 1960년대 세워진 건물인데 그 근대기의 건축적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건축적인 면에서 빨간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했으면서 현관 포치 부분이나 아니면 대칭적으로 건물을 구성하면서 뒤에 창 부분에 돌로 장식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뛰어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며 낭만적인 산책도 즐겨볼까요? 고즈넉한 느낌으로 휴식을 취하고 싶다면 이곳이 딱인데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수목이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운동 오고 여기 산책으로 나오고 아 그늘이 좋잖아. 이거 몇백 년 된 나무요 저게. 익산 마동에서 시간 여행은 이곳이네요.
걷다 보니 배고파진 시간, 먹거리 빠지면 서운하죠? 마동에서 숨은 맛집 찾았나요? 요즘 SNS나 블로그에 홍보성 게시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진짜 맛집은 요런 동네 곳곳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아는 곳이 진짜 맛집이죠. 어머나, 예상 적중. 맛있는 음식들이 입맛 돌게 만드네요. 진짜 다양하게 나오고 우럭 된장찌개 장어에 삼겹살 주물럭까지 지금 양도 이렇게 푸짐하고 맛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동네 분들이 많이 찾아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 이 마동 계시는 주변 어르신들 또 기관분들 점심때는 약간의 웨이팅이 있을 만큼이나 많이 오고 계세요. 이 동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주신다는 거니 찬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이 푸짐한 한상이 정말 맛있다는 거거든요. 친근하려고 하는 마음과 또 정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밥상 맛있게 먹어줘야죠. 갖가지 재료 넣고 취향껏 쌈을 싸서 크게 한 입. 엄마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대로 아. 너무 맛있어. 우리 딸이, 우리 부모님이, 우리 가족들이 먹는 그 느낌처럼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맛있게 먹은 밥은 여행지에 대한 깊은 인상을 심어놓는데요. 자꾸 먹는 걸 보니 점수 따기 성공! 재료들의 그 각자의 신선함이 그대로 묻어나 있고 그 맛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이 조화가 어우러져서 입안에서는 진짜 환상적인 맛을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익산 도심 한복판에 4개의 근린공원이 만들어진다. 여의도의 절반에 해당되는 공원이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익산 마동공원의 준공을 축하합니다. 제가 오늘 미리 마동공원을 막 둘러보고 왔는데 산책 코스도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놀랍죠. 이게 공원 지역이 해제되기 직전에 저희들이 구사일생으로 민자를 유치를 해서 여기다 공원을 만든 겁니다. 공원 그 구역 중에서 이미 훼손이 된 지역은 아파트를 칠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70% 면적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해서 오늘 시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도심 속에 있다는 것이 힐링 것이고 쉬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쉼터가 되고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갈 생활 환경이 될 익산 마동공원의 내일이 기대됩니다.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조금 더 많은 볼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처음과 똑같이 관리가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심 속 한가운데 생긴 공원은 사람들에게 행복입니다. 공원과 함께 동네 구석구석을 새롭게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푸짐한 인심과 정이 넘치는 우리 동네 이야기 만나러 익산 마동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예술 작품을 연상케 하는 플레이팅. 두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별미. 춘천과 이탈리아의 맛있는 만남, 지금 소개합니다. 춘천시 동네면의 한 대형 와인 매장. 오늘따라 외국인 손님이 많다 싶었는데, 아, 이런 이색적인 행사가 열리고 있었군요. 차오 이탈리아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이탈리아의 문화를 우리 시민에게 소개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가 이제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하나의 교류의 장으로 이제는 자리 잡았다고 봅니다. 이 차오 이탈리아를 계기가 되어서 이탈리아 파르마시와 또 자매결연도 이제 또 체결하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까지 저희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두 나라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는데요. 감성 담뿍 담긴 냅킨에 우아한 야외 테이블까지
와, 여기선 어떤 교류 행사가 진행되나요? 예, 오늘 특별한 셰프와 함께하는 50인의 식사 만찬 장소가 있습니다. 일명 한국과 이탈리아의 음식 문화 교류, 포핸즈. 포핸즈는 네 개의 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두 명의 유명한 셰프님이 팀을 이뤄가지고 같이 요리를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왜 이런 거를 준비했냐면 춘천시랑 그리고 파르마시의 자매 결혼하는 그 신문기사를 봤는데 시장님들끼리 이렇게 악수하시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착안해가지고 우리 요리업계로 치면은 이제 포핸즈 같이 콜라보 디너하는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이제 같이 요리하시는 그런 디너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요리하는 네 개의 손, 그 주인공들은 누굴까요? 슬쩍 주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보조 요리사들 사이로 보이는 한국 측 메인 셰프는 이거랑 같이 쓸 거라고. 오늘 낮에 쓸 거라고. 이거랑 그래. 한국 사찰 음식의 대가, 케이푸드를 전 세계에 알린 백양사 천진암의 정관수님. 조금 더. 그리고 이탈리아 측 메인 셰프로 참여한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의 주인공 파브리치오 페라리 셰프. 경쟁 상대는 아니시죠? 아니죠. 우리는 우호적인 절대 절대 설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호적인 팀이 우리 팀이에요. 네, 멋있는 팀이에요. 팀, 네, 맞죠. 팀. 네, 팀. 그렇지. 아차. 예. Yeah. 네. 전혀 다른 음식 문화 속에서 각자 활약해온 두 사람의 환상의 팀워크. 과연 어떤 요리가 탄생할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양국 셰프에게 주어진 미션은 춘천의 식재료로 조화로운 코스 요리를 만드는 건데요. 이탈리안 대표적인 닭고기 찜 같이 섞어서 만남. 춘천 닭갈비와 이탈리아는 폴로 라카차토라. 고구마, 양배추, 깻잎, 토마토, 그리고 버섯, 가루도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이 행사를 위해 두 셰프는 몇 달 전부터 만나 꾸준히 교류하며 코스 메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춘천에서 한상을 차릴 두 사람의 포핸즈. 한국의 이탈리아, 양쪽의 입맛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을지 잠시 후를 기대해주세요.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오늘의 만찬을 즐길 50여 개의 손님들이 춘천에 도착했습니다. 주한 이탈리아 대사도 춘천을 찾아와 친분을 아낌없이 표현하는데요. 두 개만 이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안 그러면 이게 떨어져서 안 돼. 이렇게요? 그렇지. 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법. 질 좋은 현지 식재료와 요리사의 솜씨. 거기에 따뜻한 정성까지. 사찰 음식을 처음 맛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비건 음식을 처음 맛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약간 마음을 약간 가라앉히시고 약간 수행하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느낌으로 마음을 이렇게 청정한다는 느낌으로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두 셰프님을 모시겠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 화합의 밥상을 선보일 시간. The first yori, first dish that I will present you, inspired by makbuksu. I used a pairing very famous, which is melon and prosciutto crudo. I hope you can enjoy that. 춘천의 제철 식재료를 써서 막국수적 요소를 가미한 퓨전 파스타 요리. 과연 이탈리아 요리로 재해석된 막국수의 맛은 어떨까요? 멜론의 달콤함과 그 들기름의 고소함이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잘 어울려요? 네. 저 처음 보는 조합인데 맛있습니다. 다음은 정관수님이 선보이는 강원도 산나물 장아찌와 죽순구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5년 이상 된 장아찌. 이거는 이제 산초 장아찌. 이거는 강원도의 명이 장아찌. 이거는 방울토마토. 여기 그 춘천에 거예요. 5년, 10년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발효 음식입니다. 재밌어요. 한국의 장아찌 요리 과연 이탈리아 사람들의 입맛에는 어떨까요? 와우, 두 눈이 번쩍 뜨이는 별미. 이게 바로 소장각이겠죠?
very natural ingredient, fresh. 너무 맛있어요. 다음 요리는 이탈리아 셰프의 춘천 닭갈비인데요. 다소 생소한 모양새. 춘천 사람의 입맛엔 맞을까요? 소스 엄청 나네. 희한하게 춘천의 맛이 납니다. 닭갈비의 천지창조, 천지개벽 수준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개발한다고 한다면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탈리아와 춘천의 만남은 어떠세요? 완전 이게 메리드라고 하는 이 컨셉에 딱 맞습니다. 진짜 메리드인 것 같아요. 자고로 한국에선 밥으로 방점을 찍어야 든든하게 식사가 마무리되는 법. 정관스님의 바로 공양을 함께하며 감사와 우정의 밥상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밥 먹었으니 이제 진짜 한식부네요. 정말 몇 달 전부터 마음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마음 드실 분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으로 굉장히 행복합니다. 춘천이 이렇게 이태리랑 같이 오랫동안 교류를 많이 해왔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알게 됐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춘천에서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매번 저도 초대받고 오고 싶네요. 춘천에서 음식 문화 교류를 통해 하나가 된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지구 반대편의 두 나라가 거리와 국경을 뛰어넘어 하나 되는 현장. 차오 이탈리아였습니다.